안녕하세요. 삐딱시동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저기 무한대전 영상을 찍게 됐는데 스태프의 요청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록산드가 제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스태프들이 얘기하는 거는 록산드에 대한 문의가 많다. 그리고 저번에는 록산드가 또 레벨이 낮아서 형평성이 좀 지 않는 영상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팀 대에서 록산느가 필수 캐릭이니까 그러면 좀 한번 연구를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그 방법을 한번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본의하고 연동을 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록산느 자체로만 쓰기에는 제가 실험을 했을 때는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번처럼 타르탄과 미나를 섞어서, 방법을 조금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록산느를 몬스터를 모으는 역할로만 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한대전에서는 몬스터를 모아주는 게 정말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캐릭터가 딜 캐릭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타르탄하고 미나라는 캐릭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은 기존에는 본이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거를, 그 역할을 록산느가 하는 겁니다. 그냥 공격은 특별하게 하지 않고 몬스터를 모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딜은 뭐 절망적입니다. 네, 딜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몬스터만 모으는 역할로 쓰고 미나나 타르탄으로 잡는 식으로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록산느의 장점은 게임하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준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두 캐릭터도 본의로 배니어만 터트리고 쿨타임을 기다렸었는데 쿨타임을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시간 자체가 좀 많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딜 캐릭 두개 정도가 있으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록산느로 놓고 게임을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생각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미나가 분신 미나가 사라지면은 좀 힘든 상황이 나오지만 이렇게 록산느로 잘 위기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몬스터를 모아주고 타르탄으로 이제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슈퍼하마 터졌네요. 무적이죠 방금? 네, 50라운드까지 잘 넘겼네요. 요런 식으로 쓰시면 록산느가 나쁘지 않습니다. 록산느로 몬스터를 최생강을 하지 말고 모으는 것만 해서 쓰시면은 제가 볼 때는 게임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좋은 것도 찾게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이 얘기하는 게 타르탄을 뭐 진짜 무대 외에는 쓸 데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쓸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모험 지역에서 보스하고 싸울 때,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캐릭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무적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보스하고 맞으면서 싸울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에서도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보스 대전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구구원은 안 되더라고요.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순간 정신이 확 드네요. 예. 예, 쿨템이 들어왔죠? 하다 보니까 57라운드까지 왔네요. 네, 몬스터를 많이 모았죠. 그러면 이제 타르탄으로. 미나 쿨타임이 오면 바로 잡고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조금 이제 어차피 록산드라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쿨타임이나 이런 거를 좀더 게임을 이제 빨리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 아, 네, 실수했네요. 너무 욕심을 냈네요. 네, 우선 이런 식으로 록산드를 쓰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촬영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